자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제 70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예선 그룹 D조 첫 번째 경기 예삐님의 로버하모트 세븐 월 아토믹 10. 자, 그리고 거기 맞서는 신성님의 베니시 헬리오스 넥섯 베어링 드리프트 S기어 2. 자, 그래도 형편성을 위해서 베니시 동해전으로 매칭을 잡아줬어요. 노어가 조금 불리할 것 같아서, 그나마 노어를 상대하기 손쉽도록 동해전을 잡아줬는데, 자, 베어링 드리프트의 저력이 나올 것인지, S기어 때문에 좀 쓸릴 것 같은데, 노어가 먼저 멈추네. 베니시 분명히 S기어가 바닥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스태미너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. 이거는 노어의 파츠들이 뭔가 이제 좀 부조화스럽다는 의미겠죠. 밸런스가 빨리 망가지는 것 같아. 역시나 베니시 스핀. 일단은 노어는 지금 쓰고 있는 월프레임이 뭔가 저주받은 파츠라는 느낌. 아토믹도 그래도 동해전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텐데 밸런스 이렇게 빨리 무너지는 거 보면은 월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. 강제적으로 하이모드이기도 하고. 베니시 스킨. 자, 베니시 헬리오스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이어지는 그룹 D조 두 번째 경기. 와, 롯데월드님의 바리케이드 루스퍼. 문, 베어링 드리프트. 자, 그리고 거기 맞서는 크로바 카이토님의 킹 발키리. 스프레드 대시, 하이 이터널. 자, 바리케이드 베어링 드리프트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바리케이드 일단은 베어링 메비우스하고 안 맞는다는 걸 알겠는데 벌써 초반부터 레이어 짓눌려가지고 균형 다 망가지고 있어요. 베어링 드리프트도 꽝인가 봅시다. 시작하자마자 짓눌리면서 밸런스 다 망가졌어요, 바리케이드. 또 짓눌립니다. 또 짓눌려요. 짓눌리면서 급격히 스태미나 저. 이거 못쓰겠다, 이거. 단지 베어링 메비우스가 이제 순정이었을 때, 축이 높아서 균형이 무너지나 했더니, 제가 봤을 때는 이 배리어 때문에 공기저항 흐름이, 밸런스가 쉽게 무너지도록 설계된 거 아닌가 싶어요. 자, 킹 발키리 본선 진출. 자, 이상으로 예선 그룹 D조까지의 경기가 모두 종료되었고요. 저는 본선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